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응급상황, 이 응급상황에서 꼭 필요한 꿀팁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신고 전화번호가 너무 많아 외우기 어려우시다고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난신고나 응급구조는 119,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10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영상 응급처치라고 알고 계시나요? 위급상황 시 응급센터에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면 응급처치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급상황 시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소화기를 사용하려다가 소화기가 갑작스럽게 폭발하면서 사망하는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화기가 충압식인지 가압식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압식 소화기는 폭발 위험성 때문에 1999년 이후로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소화기 내구 연수가 10년임을 감안할 때 이제는 가압식 소화기가 주변에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텐데요. 소방 점검을 나가보면 아직도 가압식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가압식 소화기 어떻게 처분해야 될까요? 현재 내구 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법에 의거하여 소량의 폐소화기는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신 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시면 됩니다. 대량의 폐기물 소화기는 폐기물 관련 업체에 의뢰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팁 3가지 잊지 마시고 위험한 상황에서 적절히 활용하셔서 안전한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이 난 상황에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소화기, 이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지금부터 이 소화기의 점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소화기의 안전수명은 10년입니다. 둘, 압력 게이지가 정상 범위에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소화기가 처음 출고될 때는 녹색 부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과압 상태로 출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신 왼쪽 부분으로 저압 상태일 때는 꼭 소화기를 교체해 주세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에는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이라든가 판매가 중단된 제품입니다. 셋, 꼼꼼한 외관 검사로 호스의 갈라짐이나 통의 찌그러짐 혹은 녹슴을 꼭 확인해 주세요. 화재 초기의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으로 꼭 안전하세요.